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명당. 배산 임수 지역은 이상적인 자연 환경으로 주거의 가치를 높입니다. 여기에 날로 좋아지는 쾌속 교통망으로 삶의 편리함까지 더합니다. 최고의 입지로 손꼽히는 이곳에 중부권을 평정할 랜드마크가 들어섭니다. 자이와 흥덕의 만남으로 완성될 프리미엄 아파트 흥덕 파크자이입니다. 올봄 공사를 시작한 현장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하셨죠? 그동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지하 기초공사는 마무리하고 현재는 지하 주차장 공사와 지상층 골조 공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골조 공사는 먼저 철근 구조물과 형틀인 거푸집을 세웁니다. 아파트의 벽면과 기둥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죠. 이곳에 콘크리트를 메워주고 단단히 굳히면 아파트의 뼈대가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 층씩 올라가게 되죠. 한편 일부 동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천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주차장 공사에는 데크공법을 적용했는데요. 아파트 골조의 벽체가 지하까지 내려와 주차 면적이 협소한 재래식 공법이 아닌 지하층에 벽체가 필요 없는 데크공법으로 주차 가용 면적을 증가시켰다고 하는데요. 기둥과 기둥, 스판의 거리를 좀 넓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둥과 기둥 스판 안에 들어가는 주차 면적을 크게 확보를 해서 우리가 문콕, 문 열고 닫을 때 차끼리 부딪히는 그런 방지 효과를 키울 수 있도록 2.4m 폭, 2.5m 폭까지 주차 구역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이는 앞선 기술뿐 아니라 직원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명품 브랜드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데요. 소장님을 비롯한 현장 직원들은 꼼꼼한 현장 점검을 통해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힘을 씁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골조 공사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흥덕파크 자이는 자연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중부권의 핵심 생활권으로 자이의 프리미엄이 빛나는 명품 단지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인 자이안 센터와 학부모들을 위한 맘스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있고 숲속 건강마당, 자이 힐링 가든 등을 구축된 에코 대단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흥덕파크 자이에 많은 관심을 두시는 계약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이 브랜드에 걸맞는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뒤로는 국사봉과 상봉산이 자리 잡고 단지 앞으로는 완만히 굽어 흐르는 미호천이 있는 풍수명당. 이처럼 흥덕파크자이는 풍부한 자연 혜택을 누립니다. 미호천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천천히 자연과 호흡하며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죠. 더불어 교통환경 역시 뛰어난데요. 단지 앞으로 뻗은 도로를 타고 가면 도착하는 곳. 바로 오송역인데요. 전국을 빠르게 이어주는 KTX와 SRT가 있어 편리함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 이용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요. 단지에서 차로 약 7분이면 하이패스 전용 옥산 IC에 도착. 서울과 부산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단지에서 기존 청주 IC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진입까지 20여 분 이상 소요됐는데요. 지금은 단지 가까이에서 옥산 하이패스 IC를 이용해 고속도로로 진입할 경우 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또한 미래 가치도 돋보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이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어 직장인에게 출퇴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했고요.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더 가까운 곳에 흥덕산업단지와 국사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예정으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데요. 단지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대산지가 위치. 마트보다 저렴하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동 인구수가 많아지면 도시와의 가속이 붙고 아파트의 가치는 더 상승하게 되겠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명당 자리에 당신의 꿈이 커집니다. 설렘이 가득한 기다림으로, 자의가 주목한 믿음으로, 그 믿음과 기다림 끝에 주거 명작이 탄생합니다. 당신의 꿈, 여기는 흥덕 파크자이입니다.